예, 저희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정부 1년 한국경제의 4대 도전과 해법인데요. 어, 미리 그 축사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개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으셨듯이, 상당히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보통의 그런 전문가 세미나를 하게 되면 어,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워낙 넓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의 문제의식. 우리 한국 경제가 어,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 경제의 진화 과정을 짧게 다시 한번 어,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3대 중장기 도전 과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과제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어, 당면한 경제 위기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어, 중장기 과제의, 과제와 과제 하나의 당면 과제를 합쳐서 4대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한국경제의 진화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그림은 어,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어쭉 지난 40년간의 이제 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이 공교롭게도 저희가 그한세번 정도의 큰 위기를 거의 10년 주기로 이제 그 맞아왔는데요. 그 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세 가지 정도의 어떤 단계를 거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IMF 외환 위기라고 부르는 그 1997년 98년의 위기 이 전까지는 우리가 고성장기를 어, 거쳐왔습니다. 뭐 평균 성장률이 뭐9%막 이렇게 되던 그런 시기였죠.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이런, 나기 직전까지는 어, 이 글로벌화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 성숙경제화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 과정 동안 이, 어, 우리의 그 지, 어, 실질 성장률은 조금씩 낮아졌는데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화로 진행을 하면서 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 우리 경제가 이제는 단순히 저성장기, 성숙 경제학기를 넘어서서 초저성장기로 혹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 KDI가 최근에 이제 전망을 하기로는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50년에 0.5% 어, 만약에 생산성이 부진하게 되면 0%까지 갈 수도 있다. 사실 그것도 마이너스를 전망하기에는 좀 어, 어떻게 보면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전망을 한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성장의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성숙 경제화를 지나서 그 정도까지의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각 시기별로 어, 당면 과제들도 계속해서 달라져 왔습니다. 저희가 고성장기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더 많이 교육을 하고 더 많이 어, 투자를 하고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위기로 글로벌화기로 진행을 하면서 어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자. 어이 기업들도 더 글로벌화 되고 세계적인 생산망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데 이제 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숙 경제화기로 접어들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들 어, 복지를 확충을 하는 문제들 어 그리고 불평등,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내수 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어~ 이~ 환경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채 해결을 하기도 전에 어~ 저희가 이제 이~ 그~ 어~ 코로나 1 9를 지나면서 어~ 더큰 문제들을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뭐~ 초저성장기가 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후 위기 문제 그리고 신보호주의 이런 부분들까지 닥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특수성, 그,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워낙 빠른 성장과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어떤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늘 있어 왔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지정학적 문제, 어, 수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국제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한국 경제의 특수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진화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반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장기에나 적합했던 그런 대응 방식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는,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정부가 주도를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하는 어, 우리가 그것을 보통 어, 이 뿌리 깊은 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수출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상, 어찌 보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수출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걸 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괜찮은데 내수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은 수출을 하지 않느냐 또는 발전보다는 어찌 보면 은 상생 위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어, 태도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표준화되고 획일화되고 판별을 중심의 그런 교육 이것이 산업화 시대에는 고성장 시대에는 상당히 유효한 접근이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되다 보니까 대학입시에 대한 과잉몰입이라든가 어, 사교육이 어, 이 과열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양적으로는 우리가 G10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선진화가 되었지만 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한계가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초글로벌화 돼서 정말 K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일 정도로 어, 전 세계 누구나 어, 잘 아는 그런 아주 이 경쟁력이 높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뒤떨어진 갈라파고스화 된 그런 부분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의료, 복지, 연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에 비해서 서비스의 만족도는 아직이고요. 어,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에 가까운 R&D 투자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 효율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비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각계에 있어서 기득권의 공고화라든지 어떤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특히 지난 10년간이 매우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그이 초저성장화로 들어가는 이 길을 막고 다시 한번 어, 이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난 10년이 매우 중요했는데 사실상 개혁이 방치되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훨씬 전부터 내지는 적어도 10년 전 이전에 많이 알고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어, 저출산 고령화만 하더라도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여기 이제 그, 그 당시에 나왔던 어, 뉴스앵커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2020년쯤 되면 어, 이 다시 이제 인구가 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예측이 이미 그 당시에서부터 존재했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모두들 잘 알고 계시지만 어,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2000,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2007년. 그 이후로는 어, 개혁 다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만 점차 앞당겨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 왔고요. 어, 이 건강보험비 같은 경우에는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할까요? 어,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온 것은 어,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 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그, 커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사실은 지역에서의 어그 건강보험료 부분은 이미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까지 올라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 국가부채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재정건전성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대 초반에 상당히 제기가 됐습니다. 어, 굉장히 건전한 상태이다가 어, 국가부채 비율이 30%를 넘어가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201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40% 넘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지금 어, 국가부채 비율이 50%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청년 취업, 청년 취업 2010년대 초반에 어, 더 이상 고용창출이 잘 되지 않고 청년 취업이 어, 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런 지금 이게 2014년에 이제 2013년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뉴스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어, 청년 취업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부터 나왔고 어,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용창출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어 저희가 이제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그 경제성장이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효과입니다. 중국의 그 경제성장의 혜택을 저희가 옆에서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은 2010년대 이후가 지나가게 되면 중국이 스스로 이미 발전을 하고 그리고 대만과의 관련성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어 중국을 에서 얻는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실제로 2010년대 내내 걸쳐서 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여기 그림은 이제 중국의 중간재 수입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 급속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 기후도 그렇죠. 2008년에 교토의정서가 어, 이 발효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 2015년에 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그런 그 기후 대응을 어, 각 나라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 지난 정부에 지난 10년 동안이 사실은 개혁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어, 방치된 시기였는데 더군다나 지난 정부에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 어,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 의식입니다. 바로 책임성 부재와 포퓰리즘의 문제인데요. 지난 정부는 포퓰리즘적으로 어, 이 정책을 접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뭐 모두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을 기반한 그런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들이 이루어졌고요. 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징벌적인 그런 세금 어,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재정지출이 어,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재정지출이 급증을 했는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어, 단숨에 어, 5년 만에 400조가 늘어나는 그런 어,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계속해서 어떤 재정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보장을 확대를 했죠. 그리고 연금개혁은 그냥 없던 일로 거부, 어, 거부를 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을 무조건적으로 동결시켜서 공기업이 부실화됐고요. 어, 그다음에 이 기후 협약에 대해서는 어, 현실성 없는 목표를 그, 이 국제사회의 위신만을 그, 생각하면서 제시를 하는 바람에 어, 역시 불가능한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 이런 그 정책들의 결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되었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번 어, 오늘이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을 또 어, 기념하는 세미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이제 해봐야 될 텐데요.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평가를 하자면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적어도 어, 지난 정부에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간 부분을 상당 부분 돌렸다. 그런 부분에서는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됐죠. 재정전, 건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직벌적 불합리한 세금, 그 부동산 부분의 세금은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도 지금 열심히 추진 중입니다. 어, 이 에너지 기후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한 약속은 어쩔 수 없지만 현실성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어, 이그 밖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든지 통상 외교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방향성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향성만 바뀌어서는 큰 어, 한계가 있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결국은 성과겠죠. 네,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거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서 정말로 성과가 나와야 그래야 어, 이 정부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미, 이미 여러 곳에서 개혁이 난관을 겪고 있다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그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포퓰리즘이라든가 어, 이해관계 충돌이라든가 정치 투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 이 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오히려 어, 과거보다 더안 좋은 더 그런 급격한 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 지난 정부의 어찌 보면은 어이 그런 퇴행적인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의미는 있지만 어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전략 수립 그리고 체질 전환 구조 개혁 논의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초 이미 말씀드렸지만 초 저성장기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그리고 어, 개인의 성과와 공동체 목표가 조화되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득권과 포퓰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진지하게 지금 봐야 될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이 굉장히 대외적으로 나쁜 여건을 그, 맞이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어, 중장기도 좋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지 못하면 중장기 개혁을 할 동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상당히 어려움으로 어, 그리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 그 학자들이 그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성숙 경제로 들어섰다라는 게어이 사실은 10년 전부터 이미 성숙 경제화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성숙 경제라는 것은 뭐 정의가 뭐 완벽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인구가 안정되거나 감소하고 있고 경제 성장이 더 이상 견고하지 않은 그런 국가의 경제를 성숙 경제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좀 흥미롭게도. 어, 이사회학자나 이런 분들이 잘 쓰시는 용어 중에 성숙사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머 s 얼 소사이어티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어, 이제 영국의 그~ 이 미래학자가 1972년에 이제 그 용어 정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 높은 수준의 물질 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어, 정신적인 풍요와 어,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라고 합니다. 어, 이런 사회가 우리가 다 꿈꾸는 사회죠 사실은. 어, 우리가 마침 성숙 경제로 들어서서 예전처럼 고성장을 하기는 어렵고, 어, 그런 상황이지만 또 선진국에 이미 들어선 상황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어, 이런 성숙 사회를 어떻게 하면 어, 이 달성할 것인가. 그래서 성숙 경제의 성숙 사회 달성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달성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이상 고성장이나 대규모 고용 창출과 같은 그런 목표는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목표를 세워서 가다보면 오히려 어, 무리하게 경제에 무리를 줄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사회라는 것은 어, 구성원 각자가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그런 사회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성장은 달성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장 기반 그리고 지속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 어, 선진적인 성숙 사회에서는 수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단의 측면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를 막는 그런 방향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평가 기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 앞으로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지금의 시점인데 이 구조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세 가지의 기준을 꼭 달성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 저희가 QOS 기준이라고 줄여서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질입니다. Quality of Life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최소한 높이거나 유지는 할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조 개혁의 결과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기회, 오퍼튜니티입니다. 어, 개인이 어, 그 과정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서 개인이 자기 자신을 그보다 어, 나은 그런 어, 이 삶을 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이어야 된다. 구조 개혁이 개인의 기회를 막는 방향이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게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겠죠. 어, 비용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비용이어야 되고 미래 세대에다가 부담을 떠밀거나 지우는 그런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조 개혁의 어, 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저희의 이제 목적이고요. 자 그럼 어떤 접근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선 저희가 지향하는 이런 개인의 기회라든지 삶의 질을 위해서는 집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해 집단이 기득권화돼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막는 이런 일이 없고 계층간, 세대간 불공정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유로운 민간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의 그. 이 초저성장으로 가는 길을 막고 어 성장 및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러면 이제 정부가 뒤로 물러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부는 여전히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만 방향성의 측면에서 좀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급속한 경제 전환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뭐 미스매치라든가 부작용을 해소하는 부분 어, 그리고 이 시장 외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환경 변화와 같이 시장의 이, 이 논리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변화라든지 위험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 어, 그리고 개개인이 개별 접근을 해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개별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민간과 개인에게 맡겨야 되겠지만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위기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부가 여전히 역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 진화 과정 그리고 지금 현실에 대한 인식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 설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좀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 저희가 생각한 3대 중장기 도전 과제와 한계 당면 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3대 중장기 과제는 우선 첫 번째는 모두들 걱정하시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민 모두 특히 어, 미래세대 청년에게 어떻게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게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 글로벌 요인입니다. 지금 미중 대결 구도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제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3대 어, 중장기 도전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당면 과제로서 지금 당장의 경기 침체 그리고 삼고 현상 어뭐 고물가 어 그리고 고이자율 그리고 고환율 이런 것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어 다가오고 있는데 어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이렇게 네 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정한 그런 QS라는 관점으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접근해 보고 어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어, 그러면 3대 중장기 도전과제부터 그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부분인데요. 어, 모두가 이미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전 세계 최저의 출산율, 2022년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져서 정말로 전 세계 최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어, 뿐만 아니라 2010년대 중반부터는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하얀 선은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어, 노란색 그바 그래프는 어, 결혼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숫자도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결혼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출산을 걱정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은 과연 우리의 QOS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어, 민세진 교수님과 먼저 어, 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 그러면 과연 이런 이 출산율의 저하가 어, 지금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삶의 질, 기회,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어... 사실 초절, 초저출산율 지속이 이제 QoS 측면에서 우리 이제 삶의 질 그다음에 개인의 기회.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미칠 영향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일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2020년과 비교해서 2060년에 일하는 인구가 얼마나 줄거나 느느냐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OECD 국가들, 그리고 OECD 국가는 아니지만 경제 규모가 큰 국가 몇 개들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왼쪽에 빨간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0 아래로 마이너스 40 아래쪽으로, 거의 50에 근접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봤을 때, OECD 국가들, 그 다음에 OECD 국가들이 아닌 경제대국에 비해서 가장 큰 규모로, 인구, 일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인데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인구의 특징은 그렇게 일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을 하는데요. 그것이 부동산이 되었던 금융자산이 되었던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또 저축을 줄이기 때문에 자산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국가 저축률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또 자본도 부족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성장이 지체가 되게 되고요. 성장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고령화로 인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 이 사실 저출산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 요즘 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아주 파격적인 저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어, 제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QOS에 생기는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을 조금만 한번더 짚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부분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부양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양비라는 것은 뭐냐면요,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유소년 그 다음에 노령 인구를 몇 명을 부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한국입니다. 흰색이 세계 세계 평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이 고소득 국가 평균인데요. 보시게 되면. 노란색 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또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58년에 가게 되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유소년인구와 노령인구 100명을 부양을 해야 되고 사실 이 대부분이 노령인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양비가 증가하게 되면 사실 삶의 질, 기회, 지속 가능성 모두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뻔합니다. 삶의 질 측면에서는 미래 세대 부담 증가로 그냥 악화가 되는 것이고요.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적 기회도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부양비가 급증하게 되면은 제도 붕괴 위험조차도 있어서 지역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죠. 아까 좀 전에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 당장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그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문제는 그렇게 밝은 전망이 밝은 미래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15세에서 64세, 즉 생산 가능 인구 추계를 20년에서 2070년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늘색 조금 그나마 낮게, 그러니까 조금 더 완만하게 감소하는 인구 부분이 높은 출산율을 가정을 했을 때이고, 노란색 선은 낮은 출산율을 가정을 했습니다. 한, 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 추계에서는 지금 계속 낮은 출산율 방향이 실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높은 출산율로 전환 된다고 하더라도 2070년까지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가능 인구는 지금부터 당장 반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5년 후부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부터 잡다 보니까 지금부터 당장 출산율을 올린다 하더라도 15년 후에나 일하는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임 여성의 감소로 출산율 자체는 끌어 올린다 하더라도 인구를 회복할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출산율 회복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렇다면, 그, 지금 당장 어떤 뭐 아주 적극적인 정말 뭐, 어, 어, 정말 파격적인 그런 대책을 해서 출산율을 바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뭐 15에서 20년까지는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을 막 그, 맞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QOS의 하락을, 어, 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QOS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건 사실 기정사실로 인정을 해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대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일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일하고 있는 인구가 더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일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일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일하는 인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그 일하는 인구 자체가 조금 더일찍일하고 가능하면 원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일하는 이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노동과 결합된 자본 요즘 뭐 최지 피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그러한 자본 또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하는 각각이 더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지금 이 그래프는 연령명 경제활동 참가율을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빨간색 선으로 조금 더잘 보이도록 표시를 했는데요. 혹시 이, 우리 빨간색 선이 독일, 일본, 스웨덴,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눈에 띄시나요?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앞부분에 있어서 이 빨간색 선, 지금 연령별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일하는 인구가 얼마나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빨간색 선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에서요. 즉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훨씬 더 늦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걸려있기는 합니다만 여자도 낫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죠.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아무래도 그나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일하는 인구를 좀더 늘릴 수 있도록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어, 이렇게 뒤처진 면이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약간씩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간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늦게 진출하는 부분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은 더 오래 원하는 경우에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죠. 그래서 빠르게 사회 진출을 하는 것을 촉진을 하고 그다음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하지 않았던 인구를 더 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입니다. 지금 빨간색 선을 보시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낮고 그 다음에 이 30대 연령대에서 굉장히 아래쪽으로 푹 꺾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여성의 경제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왔습니다만. 어, 지금 시간에서는 이거는 그냥 어떤 옵션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게끔 진지하게 고미, 고민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30대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경력활동이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더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우선 저 민세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이 추세 하에서 어떤 어, 정책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얘기들만 많이 돼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더 시급한 것은 적응대책이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 다음 주제로는 제가 어, 이 지속가능성에 관한 그 질문을 전병목 박사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어, 우리나라의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 국가 재정은 괜찮을 것인가, 어, 그리고 국민연금은 안전할 것인가, 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속가능성과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어, 먼저 국가 재정 부분부터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고간이 앞으로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어, 상당히 어렵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은 OECD 국가의 국가 부채와 국민 부담률의 상관관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 국회 예산정책체의 미래 전망 수치를 넣었습니다 어 여기서 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는 2020년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낮은 수준의 국민 부담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에는 어 2070년까지 국가 국, 국가 부채 비율이 192.6% 정도로 상당히 높아져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또한 어 여러 가지 사회 보험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숫자인데요. 어, 그중에서 우리가 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적으로 또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연금의 적자를 국가가 국민 부담 어, 어 국민 부담을 통해서 해소한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국민 부담률 2 8 6는 2070년에 34.8%까지 높아져야지 이 적자를 그 당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적자는 별도의 문제일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 또 포함되지 않은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적자까지 같이 해소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은 42.0%까지 증가해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앞서 전망한 국가 부채 비율 192.6%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저 그 정도로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고 기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 이러한 현재 제도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도 저희가 어, 선거를 할 때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 현재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된다고 본다면. 훨씬 더 높은 지금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국민 부담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채도 그 그냥도 부채가 1 9 2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국가 부담률도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정말 어참 암울한 상황인데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어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가에서는 현재 국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나 복지를 위해서 상당 부분 지출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에 맞는 국민 부담의 증가가 향후에는 필요할 것이고요. 다만 그 부담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는 국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어 이루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납세자가 얼마나 세부담 증가에 동의하겠느냐에 대해서 어 한국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 동의 의향이 없다라는 부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1.8%에 달하고요. 어 부담 증가에 동의하는 경우에라도 현재보다 5% 미만 정도 동의하겠다가 3 3 9 정도로 아주 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현재 30% 이하인 국민 부담률이 많이 높아지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국민 부담률이 뭐 일본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일본을 많이 변화를 쫓아갔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역사나 어떤 성향도 유사하다고 본다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민 부담률이 33에서 34%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다른 노력이 있지 않는 한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도록 해야 되고, 그러한 동의를 끌어내는 방법이 정부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 지출에 대한 관리는 결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는 어 적극 지출 관리 위해서 재정준칙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부가 지출하는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주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만 어 향후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 상당히 어려운 이제 문제인데요. 어, 어려운 문제가 이제 계속 더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금인데요. 어, 국민연금의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일단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어, 여쭙겠습니다. 네. 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어, 기여와 급여가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 그,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 사람이 국민들이 일하는 동안에 적절한 저축을 통해서 자신의 은퇴 후의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 스스로 저축하는 부분과 나중에 받는 부분의 비율이 너무 괴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비 1.8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 자신이 받을 연금의 약55.6% 정도만 어 스스로 준비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를 미대세... 세대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제도를 초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 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했다가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빨리 우리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국민 수용성 그런 측면에서 늦게 진행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 충분한 어, 노후 소득을 위한 어 스스로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것이 이번에 재정 추계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추가적으로 어 자신의 연금 소득을 위해서 어 추가적으로 더 기여하지 않으면 어 향후 2093년까지 어그 당시 어 연금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요율이 어 19%에서 22.5%로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것이 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께서 이제 스스로의 이제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근로시장에 진출하는 시기도 다를 뿐더러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근로할 것인가 워낙 다양하게 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도,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만으로 모두를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종합적으로 좀 노후 준비를 접근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근로 진출 시기와 근로 상황을 반영하는 다층체계의 노후연금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로서 전부의 연금을 도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자영업자라든지 조금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자체 가입과 가입 기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을 조합해서 다양한 상태의 어 근로 환경에서도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 제도를 좀 완비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게 계층은 어 기초연금 같은 것을 많은 부분에서 여러 사람에게 적은 금액을 주기보다는 준비되지 못한 계층에 좀 많이 주는 형태의 이 정부 역할 설정이 필요하겠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 부담을 더 늘리지 않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연금 개혁이 연,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결합을 한 그런 다층 체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저희가 건강보험료도 상당히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강보험료는 사실은, 어, 우리가, 어, 병, 질병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 지출 실적을 보면 아무래도 어, 건강한 젊은 시기보다는 은퇴하거나 어, 고령 연령이 많을 시기에 훨씬 더 어, 의료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면 의료 지출 비율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대에 비해서 고령화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또 2020년대까지 그렇게 증가했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어, 고령화는 더욱 더 앞으로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유사한 비례 관계에 있는 의료 지출 부담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지고 여러 OECD의 2020년 수준보다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어, 어 앞으로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뭐어 가계가 돈을 더 내서 의료비를 부담할 수도 있고 정부가 어 의료 보험을 더 요를 높여서 더욱더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반 재원을 가져와서 할 수도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반 재원에서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현재의 국민 부담률에서 높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또한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도 보시면 불건설이 우리나라 국가인데요. GDP 대비 3.1% 수준으로 G7 국가랑 비교해서도 거의 탑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고령화가 앞으로 상당히 더 진행될 것인데 현 시점에서 평가한 가계 의료비 부담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은 어, 가계의 직접적인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높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또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그럼 일반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국민 부담률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기는 또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 우리 상황을 보면 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지출을 그대로 두르고 수입에 대한 재원조달만으로는 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출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여지는 어떻게 판단해 볼수 있느냐? 우리나라 의료 수요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어떤 지출 수준에서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1인당 진찰 횟수를 본다든지 평균 입원 일수를 보면 주요 선진국 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병원에 방문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제가 서울에서 살더라도 뭐 어디 제주도 가서도 병원에 방문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접근성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제도를 어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의 반대 작용이 비용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지출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의료 지출에 관련한 책임성을 확보한다든지 의료 지출 총액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지불 제도를 개혁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꼭 필요한 의료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되 조금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 수요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 기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사실은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 꼭 병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또 제공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 건강보험의 어떤 서비스 범위를 조정한다든지 원격 진료를 조금 더 활성화한다든지 디지털 건강 관리 사전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어 우리가 의료 수요에 맞게 필요성에 맞게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 우선 첫 번째로는, 어, 이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응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어, 연금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속 가능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이런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저희가 국민 모두 특히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미래 기회를 더 어, 많이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또 다양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년에게 기회를 사실 청년이라기보다는 국민 모두이지만 그래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 청년이 이제 기회를 얻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어,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어, 좋은 일자리가 청년에게 많이 제공이 되는 부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곧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지금 현상으로만 보자면 오히려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이 더큰 문제죠. 어, 저희가 이제 OECD 국가의 청년 고용률을 비교한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OECD 평균 고용률보다 어, 확실히 아래쪽에 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 있어서 어,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청년 고용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에 속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대 이후로 청년 고용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사실 2000년대 이후 20년 동안. 어뭐 지금 더 늘어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지난번에 제가 썼을 때는 어, 44번에 어, 청년 대책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청년 실업률이 그 청년 고용이 많이 창출이 됐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체감 실업률이 어, 작년 기준 23.1%에 달하고요. 청년 고용률이 아주 살짝 높아지긴 했지만 20년 동안 그 내용마저도 보면은 공공 일자리 어 그리고 기간제 등 나쁜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서 청년 고용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저기 서강대학교 전현배 교수님을께 그러면 이처럼 우리나라가 청년 취업이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어, 그거부터 먼저 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어, 일단 민간 일자리만 봤습니다. 공공 부분을 빼고 보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한 4분의 3 정도는 서비스업에 있고요. 실제 일자리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사실상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일은 아니고요. 대부분 대부분의 OECD 컨트리에서 지금 거의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제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조업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최소한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표를 보시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일자리가 코로나 이전 기간만 한정해 본다면 두 정부 다 들어 있습니다. 어, 한 30만 개 정도의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민간 일자리에 사실상 거의 전부는 1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일자리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기업이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진입과 퇴출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기고요. 또는 현재에 있는 기업,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람을 더 뽑잖아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일자리가 느는데, 이 그림의 오른쪽 세 가지를 보시면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존속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업이 사람을 더 뽑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일자리 증가가 사실상 이 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을 안 뽑은 거예요. 이 청년들한테는 이게 가장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자 하는 것들이 이러한 배경에서 일단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국가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한85% 정도의 한 80에서 85% 정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좀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10인 미만은 소상공인입니다. 소기업과 중기업 10인에서 약 300인 정도 되는 고용의 비중은 약 20%, 20% 합이 40% 정도인데 이 부분은 OECD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많은 거고요. 소상공인이 많은 것은 주로 서비스업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OCD e 평균으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면 대기업의 일자리가 약간 더 늘어나,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좀 줄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제 진단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수준은 OECD에서 가장 낮은 겁니다. 그렇다고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높은 게 좋으냐? 그거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잘 못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 수준은 한80%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적정한 수준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절반 수준이에요, 지금. 자, 지금까지는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고도성장한다. 제조업이 있고 서비스업이 있으면 제조업이 열심히 뛰면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제조업은 잘하는데 우리 서비스업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 제조업이 워낙 빨리 뛰니까. 근데 지금 제조업이 빨리 못 뛰잖아요. 그러면 뒤에 쫓아가는 선수도 잘 뛰어야 됩니다. 같은 문제였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시급한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러한 산업구조 개혁인데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만약에 한국이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2060년까지 앞으로 40년이죠.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0.9%포인트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1% 성장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금 2%냐 1%냐 0%냐 논쟁하잖아요. 산업구조 개혁 하나로 1%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인당 지금 국민소득이 약 3만 5천불 정도인데 60% 정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잘하는 선수가 뛰는 것만으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가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약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냐 하면 서비스업 부분에서 오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셨지만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우리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조업은 R&D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는 기업들이 혁신해 가지고 생산성이 늘어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성장 메커니즘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하얀색은 기존 기업들이 혁신해 가지고 늘어난 공원을 나타내고요. 제조업에서의 한70%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는 거의 사실상 100%고요. 반대로 새로운 기업들이, 생산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일종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뭐, 슘페터의 얘기라면 이제 일종의 창조적 파괴 과정이죠. 그러니까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50% 이상의 생산성 성장이 활발한 진입과 퇴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알고 있듯이 이해 갈등 발생합니다. 서비스업은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해 갈등은 반드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이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팔아서 소득은 사실 반도체로 받고 그 다음에 소비는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소득을 일으키는 상품의 물가는 일반적으로 빨리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물가는 빠르게 오르죠.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저희가. 근데 우리나라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 데이, 여기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특히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부분의 낮은 생산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상품을 팔아서 아무리 높은 소득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서비스를 사면 서비스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요. 실질 소비 또한 떨어집니다. 한국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25년간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더니 소비자 물가는 주로 서비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게 많으니까 상품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차이가 0.7%포인트 정도 되니까 우리의 소득이 연평균 0.7%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비스를 사었으니까 실질 소득은 안, 실질 소비는 하나도 안 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의료 부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많이 쓰는 서비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월급 봉투 아무리 두툼해져도 애들 교육비 내고 마찬가지죠. 집사고. 이런 거 하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서비스 쪽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효율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질과도 상당히 관련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살짝 어려운 느낌도 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만 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료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한 지난 한 15년 정도 보면은 의료 산업이 어, 어, 의료비 지출이 우리나라가 연 평균 한7% 정도 늘었어요. 고도 성장 산업입니다. <laughs> 예, 보기 드문 고도 성장 산업이고요. OECD 평균의 한두배 정도 성장률이 빠르고요. 현재 상태로 간다면은 아마 30년, 40년 뒤에는 제조업 다음으로 가장 큰 산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전병력 박사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산업이 이 산업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뭐 절반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효율화되지 못하면 지출 부분에서도 효율화되지만 이 서비스의 제공 자체에서도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더 서비스를 쓰고 살 거고요. 특히 고령화 시대에는 의료 관련된 특히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삶의 질과 관련이 있고요. 이 부분에 어떤 형태로든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의료나 복지에 관한 얘기들의 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간 부분의 역량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 나오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것은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대로 이제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혁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너무 좀 글로미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학생들도 그래요.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잘 못하는 과목을 잘하면 성적이 확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비스업이 약하지만 서비스업을 고치면 그것만큼 훨씬 더 발전의 기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변화하는 기술, 기술이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가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의 역할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서 혁신이 많이 일어나면 더 많은 기회가 오히려 창출됐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주로 상품을 교역해서 먹고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탈세계화를 통해서 상품 교역은 정체되었지만 서비스 교역은 계속 늘고 있어요. 분명히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K 컬처 같은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는 기회를 사실 잡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산업을 신성작 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달라요.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의 문제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이해 갈등의 문제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는 많이 열려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어디서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이제 그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인데 어디서 그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물론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에 잘 원활하게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에 갈수 있도록 어, 준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빼놓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윤수 교수님께 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동시장의 형태가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노동시장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 통계청 조사 결과 같은 걸 보면 요 가구소득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애소득의 핵심적인 결정 요인은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주요국의,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그 임금 구조를 한번 제가 OECD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별이나 연령이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제 분석을 해 봤는데 크게 두 가지 우리나라 임금 구조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근속연수에 대한 임금 보상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 거기 이제 하얀 막대가 이제 근속 연수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한세 배, 뭐 일본이나 독일의 한두 배에 달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분석한 자료에서 또 재밌는 점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인지적인 능력 수준을 이렇게 약간 IQ 테스트 비슷하게 이렇게 그 평가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한 임금보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능력에 대한 보상은 여기 노란 막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가 주요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요약하면 근속연수에 대한 보상은 높고 능력에 대한 보상은 낮다. 오른쪽 그림에는요 이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인데요. 어, 모든 나라에서 다 규모가 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패턴이, 아, 좀더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임금이 증가하는데, 우리는 이제 천인 초과 사업장, 초대형 사업장에 종사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임금이 이렇게 점프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의 임금은 결국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초대형 사업장에서 얼마나 오래 근속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게 청년 노동 시장에 어떤 영, 어떤 함의가 있느냐 결국 이제 첫 직장이 초대형 사업장에서의 정규직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생애 소득에 중요하다는 거죠. 정규직은 이제 고용 보호를 받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 체계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생애 소득을 보장받는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기회균등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첫 직장이 이처럼 생애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일수록 결국 부모의 영향이라는 건 어릴수록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애 초기에 여건이 불리한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좀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회균등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능력과 본인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나 고용이 이렇게 유연하게 결정되는 그런 유연한 노동시장이 유리하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게 임금 불안과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라는 그런 그 이, 이, 이 우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노동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 라는, 어, 말씀이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그, 어찌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을 가지고 있는데, 어, 과연 이런 형태의 교육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측면에서 어떤 그 청년에게 기회 균등을, 어, 어, 하는 그,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정부가 생애 초기에, 어, 조기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미국, 1960년대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회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페리 프리스콜 프로젝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요. 어, 저소득, 저지능, 또 소수인종, 그런 굉장히 그 취약 아동, 만 3세, 에서 4세 정도 되는 그 취약 아동에게 어, 하루 2시간 반 정도의 보육 서비스를 2년간 제공을 하고요. 걔네들을 만 40세까지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어, 이 실험 연구의 결과는 들어간 돈 1달러당 어, 약 13배, 13달러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했더라. 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생애 초기에 어, 이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 결국 이제 인간은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축적되는 개념입니다. 자본제로서. 그래서 이 역량은 결국 역량을 낳는 그런 동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생애 초기에 어떻게 그 가정의 양육 환경이라던가 또는 보육 환경, 이런 게어 생애 전체의 어떤 교육이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어 생애 초기에 아동 발달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가정 내 학대나 방치나 뭐 절대적인 빈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일단, 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그런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어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나 저출생 문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교육 얘기를 할때 저희가 뭐 보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결국 영유아기를 지나면은 또그 다음에 또 생애의 초기라고 볼수 있는 게 초중등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학교의 책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이 학업 성취도라는 걸 이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2007년까지는 표집 조사를 하다가 2008년부터 16년 사이에는 전수 조사를 모든 학생들 전수 조사를 했고요. 어, 17년부터 다시 표집 조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그각 기간 중에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중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던 시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적었습니다. 유의하게. 이게 뭘함의 하느냐? 표집 조사라는 거는 모든 학교가 표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하면은 이게 학교 간 비교가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 책무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서 이 교육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이 결국은 이 학교 교육이 축소될수록 사교육이나 어떤 성취도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리가 목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 교육이 최소의 성취 수준을 설정을 하고 그걸 달성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책무성이 일단 강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직업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적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직업 교육이라는 거는 시설하고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교육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이고 또, 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도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관심도 좀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해도 아마 그이 모자라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노동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은 청년에게,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봤을 때,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유연성,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이제 그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라 것이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보육 서비스의 그 확충, 그리고 초중고 교육의 어떤 책무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어, 어려운 그 청년들에게 좀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어 그런 정책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어, 간략하게나마 이제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과 교육을 통한 어떤 그런 그 인적 자원의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자산 형성입니다. 청년들이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좌절을 최근에 이제 겪게 된 것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좌절의 그 원인이 되었는데요. 어, 그렇다면 청년들로 하여금 좀더 자산 형성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는 또는 지금 현재 청년이 어, 그,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자산 형성 기회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세진 교수님께 어,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런 그, 이런 자산 형성에 있어서의 좌절감도 굉장히 그, 깊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고요. 일단 자산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을 때, 순자산 변화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0,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세대별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그러니까 정말 내 자산에 대한 변화를 연도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10대, 50대는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증가하는, 연도별로 이렇게 5년 상관으로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20대는 뭐, 자산 형성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세대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도 봤을 때, 그게 정체가 눈에 띕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렇게 그 증가한 50대에 대비해서 이 20대, 30대, 40대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느냐를 오른쪽 표에서,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50대 대비 30대 같은 경우 가운데 그 그래프에서 30대는 순자산이 그냥 정체되는 수준인데 특히나 20대 같은 경우는 수준도 낮지만 하락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20대, 30대 자산 축적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도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어, 격려하기 위한 유인책도 필요할 를 텐데요. 이게 이제 자산 형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생 시부터 목돈 마련을 시작하는 금융 상품을 개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초기 유아기부터의 자산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모의 역량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하는 것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것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좀 형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초창기부터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총 청년 도약 계좌도 강화가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빼놓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부동산. 자기 집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굉장히 여러 번 논의는 됐습니다만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장기 모기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가, 마련해놓은 목돈이 없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은퇴할 시점에는 자기 집을 가지고 그리고 또그 집의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그래도 노후에 좀더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장기적으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텐데 많이 미흡한 상황이죠. 그래서 장기 모기지 제도도 활성화 되어야 돼서 궁극적으로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가 확대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런데 이제 다만 약간의 이제 문제라든가 같은 우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어, 자산 형성에는 반드시 어떤 부채의 증가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이 어, 배려가 필요하고 그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순자산에서 20대가 50대 대비해서 비중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또그 자산이 순자산이 정체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채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도 사실 부채 측면이죠. 지금 아까 보여드린 표와 비슷하게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게 이제 얼마나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려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얼마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소득대비 부채 비율을 왼쪽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40대, 50대에서의 또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20대, 30대에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10년 상간으로 상승을 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20대, 30대, 40대의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좀, 좀 강조점을 뒀는데요. 30대와 40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50대의 부채 수준을 초과하게 되는 최근에 그런 현상이 관찰되는데 더 유의해야 될 점은 20대, 30대의 그 부채 중과 속도입니다. 50대를 준거로 삼아서 비교를 했다 하, 해서 보더라도 어, 20대, 30대의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빚이라는 게뭐 우리 뭐 그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빚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어,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생각하게 하는 요소이거든요. 은퇴 후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에 사실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채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젊은층에서부터 잘 교육되고 그리고 또 학습되고 또 실제로 실천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 노후소득 보장 대비가 또 함께 필요한데요. 단순히 이제 빚을 그냥 좀 이렇게 그 뒷일 생각 안 하고 지는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된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장기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젊은 시절부터 뭐앞 부분에 이제 정명호 박사님 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인 연금, 퇴직 연금. 주택연금처럼 다층적으로 개인의 노후를 확보할 수 있는, 그게 그냥 한 번에 빚을 지고서는 막 순식간에 자산이 불러져가지고서는 파이어족이 되는 꿈을 꾸기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그긴 흐름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좀더 다양하게 제공되고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두 번째 주제의 그 마지막 파트로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두 그 번째 그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 지방 발전 정책입니다. 사실 청년의 기회와 지방 발전 정책이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 이렇게 그 관심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어, 지방의 그 지금 인구 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의 피해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지방이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지방 청년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은 감사원에서 지난 2021년에 이제 그려준 그림인데, 어, 이 빨간색으로 될수록, 어, 인구 소멸 가능성이 큰 인구 소멸 위험, 고위험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지금은 일부 지역이 이제 빨간색이지만, 2047년이 되면 거의 전국토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어 그런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 지, 지역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소멸 고위험 지역화가 되는데요. 어이 지금 수도권 집중이 상당히 문제로 그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그 과정에는 청년이 어, 특히 어,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청 수도권 집중 자체가 시간이 가면서 늘어나고 있지만 특히나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비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빨간색이 청년이죠. 어이비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인구들을 보면 작년에 이제 그 연령층별로 이제 나눠 놓은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20~30대 이하에서 그 모든 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들이 집중돼 있고 어, 그보다 고 연령층에서는 뭐 조금씩이나마 오히려 비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청년의 문제,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 자체가 청년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너무 당연한데요. 어, 지금 뭐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거의 90% 지방 대학 졸업생의 40%가 수도권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역 청년 인구가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은 어,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어, 의료 시설, 교육 환경, 문화 시설, 교통망 모든 것이 불편해서 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지금까지의 지역균형 발전은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왔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특히나 저희가 QoS 기준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QoS 기준으로 볼 때는 좀 회의적이지 않느냐 할당식 지역균형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다잘 알고 계시지만 2013년에서 2015년 그 기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당 그때 가장 많은 이전이 이루어졌죠. 공공기관이 118개가 어, 지방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 인원만 해도 5만 2천 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어, 대부분, 이제 물론 수도권 집중현상이 조금 완화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점선으로 동그라미 된 부분이 바로 2013년에서 2015년인데요.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전체 이 수도권에서 비도, 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데 그때 잠깐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인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딱그 숫자를 세 보면 한 5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그 당시에 이전됐던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이전된 딱그 정도의 숫자만 지방 이전 효과가 났,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 이 최근에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그 의무 채용도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좀 극단적이더라도 이런 그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그이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어, 같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이때 지역인재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어, 이 정의에 의하면 지방대학을 졸업한, 어, 그런 학생들이 지역인재라고 하는데 평생을 지역에서 살다가 대학만 서울에서 나오게 되면은 지역인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그 지역 청년들, 지역에서 크고 성장한 청년들을 어,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냐.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방대 중심으로만 어, 그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QoS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삶의 질, 기회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관점에서 본다면 어, 이제는 너무나 대세로 자제 잡고 있는 이 인구 감소의 현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닌가.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떤 지역에 거주를 하더라도 이 QoS를 유지, 향상시키는 것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 인위적인 그런 정책으로 이거를 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와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 적어도 지역에 있어서는 집약화와 네트워크 전략이 어, 더 유효하지 않느냐 이것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생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내 지방에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살던지 간에 더 나은 삶의 질, 그리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어, 이 지역 정책이 어,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뭐, 산업, 교육, 문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 거주자에게 어떤 뭐, 재택근무 활성화라든지, 파타임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뭐 우리와 비슷하게 그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일본도 그, 그 이런 집약화 네트워크 정책을 그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 방식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그두 번째 주제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가서 아마 좀어좀 어, 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제가, 어,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어, 제가, 그, 이, 좀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질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요. 어, 최근에 미중 대립과 관련해서 IRA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이, 뉴스를 많이 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지난 3, 4년간의 그 미중 대립의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봤더니 여기 이렇게 나온 것처럼 굉장히 점증되는 형태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는 EU도 그거에 동참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제의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바라본다면 어떻게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한 2020년 이후 불과 2, 3년 사이에, 어, 미국이 이반한 산업정책적 그런 그 이니셔티브가 한 6개 정도가 큰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수백억 달러에서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명분이 뭐 미중대립의 결과로 경제안보, 그리고 또 기후위기 대응, 대부분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을, 어,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라는 걸 보면 노골적 산업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그래서 어, 결국은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특정 산업을 밀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 일론 머스크의 그런 그이 테슬라를 키운 일론 머스크의 그런 뭐 어, 활약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뒷 부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미 한1 0여년 전부터 어, 이 거의 뭐 노골적이다시피. 이런 부분을 밀어주는 그런 미국 정부가 있었고요. 최근에 IRA라든지 어떤 이런 그런 그 어, 수단들도 사실 대부분의 혜택이 이런 그 자국 테슬라와 같은 자국 업체에게 돌아가는 여기 이제 어,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어, 다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따져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 이 기업을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어, 저희가 그 제가 공부를 하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세상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그 민간을 활성화하고 세계화가 되고 더 나은 그런 그 비용 절감을 하고 어 기업들이 그 활약하고 이런 세상 그리고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 경제를 추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그런 뭐 미중 대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제 안보를 생각한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비용 상승은 감소하고 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도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이 게임 이론이 중요해지는 즉 국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다층적 전략술이 필요한 환경이 됐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훨씬 더 대비를 잘하는 게 기업들입니다. 정부에 비해서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이 모든 것을 대비하고 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방향 설정이나 대응에 있어서는 어,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한 신질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왜 스마트한 신질서 산업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저 우리나라가 산업 정책이 모자란 나라는 아닙니다. 정말 산업 정책적 수단을 많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광범위하게, 뭐, 뭐, 과거에 뭐, DNA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뭐 이러면서 계속 나온 것들이 전형적인 산업 정책이고, 지금도 정부가 그런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총량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부 개입이 줄어드는 게 맞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비효율성, 그 지금의 경제에 있어서는 비효율성을 오히려 늘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총량 개입은 줄어드는 게 맞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스마트하게 타겟팅한 그런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이 산업 정책의 모습은 당장의 대응이 아니라 당장에뭐 IRA가 왔으니까 우리 기업의 PPL을 줄입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최소 앞으로 10년의 국제 질서를 내다보고 어 그거에 대해서 이 시장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서 부작용이 없으면서 어, 이 시장을 그 성숙시키는, 그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두 번째는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비현실적인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 2050 NDC 탄소 중립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2021년 8월에. 근데 그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 비판이 있었냐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이고 2050년까지는 다 0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없고 상용화가 안된 신기술이 나오면 잘될 거야. 이런 식이고 더 중요하게는 얼마나 돈이 들지 이런 걸 계산도 안 했다. 그래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다 사실이고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1990년에 그 배출량 기준을 1이라고 봤을 때 모든 나라를 일단 1에다가 1에서 출발하는 걸로 본 것인데요.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 배출량이 별로 늘지 않고 오히려 또는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그 방향대로 계속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이 늘어왔고 지금 현재도 아직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향을 갑자기 확 꺾어서 지금부터 2050년까지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자체가 매우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부분은 에너지 전환에 매우 불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 아시다시피 사계절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매우 더 하루 중에도 막 더웠다 추웠다 굉장히 변화가 크죠. 사실상 우리는 섬입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북한이 있고 어, 산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주변국하고 연결해서 송배 전망을 세워할 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헐성은 굉장히 커져서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남을 때 넘겨주고 부족할 때 받아오고 이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에너지 전환에 불리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업종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우리나라의 정말 핵심 업종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제조업이고 큰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설비를 바꿔서 탄소를 줄이려고 하면 그 설비를 바꾸는 투자 비용도 엄청나게 들죠. 자, 이렇게 어려, 어려운데. 어,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화의 중요성입니다. 당연히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전기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전기는 도대체 그럼 누가 만드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면 그걸로 많이 해결이 될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헐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LNG가 늘어나야 됩니다. LNG 여기 지금 10차 그 전력 수급 계획을 보시면 신재생이 늘어나면서 같이 LNG도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NG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수요 측까지 송배전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한전 가스공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부채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부채를 쌓아가고 있죠. 이게 예,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누적된 그런 부채입니다. 어, 그런가 하면 외국의 상황은 어, 우리가 기다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엄청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유가 지금 탄소 배출권 제도는 다 알고 계시죠. 탄소를 배출할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탄소 배출권을 사게 만드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동안은 탄소 배출권이 약간은 좀 시범 사업적으로 운영이 된 측면이 있어서 그게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유가 이거의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우리나라고 그 파란색이 EU인데 EU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현재 탄소 배출권 가격이 우리나라의 7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OECD가 전망하는 바로는 지금 추세대로 계속 하면 어 나중에는 1 0 배가 될 가능성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EU가 혼자 탄수, 탄소 배출권 가격을 높이면 그게 그만인 게 아니라 문제는 어, 그것을 우리에게도 강요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그 가격을 올리면 기업의 그 EU 기업의 이 경쟁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EU가 어떤 어프로치를 취하냐면 너네도 탄소 배출하는 데 비용을 높여라. 안 높이면 관세로 보복하겠다. 이런 그 접근을 합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단순하게 말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이곳의 피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어, 앞으로 이 제도가 점점 더 활성화되면 어, 국내 산업에 굉장히 큰 피해로 다가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기후 위기가 과연 심각한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가능합니다. 뭐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런 논란 자체가 사치라는 것입니다. 어, 이런 국제적인 환경 변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해 놓은 것 이것만 가지고도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를 아무 대비 없이 그어 맞이하면 산업 기반이 붕괴가 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어이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이 완전히 파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기존의 온실가스 이 배출량 감축 목표는 사실은 그 현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 정도는 약속해야지라는 약간의 호장성세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국제사회를 설득을 하고 동시에 진정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에너지 소비 구조 이행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환경을 환경을 그 독립적으로 볼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 어떤 정책적으로 통합하고 산업적 시각을 매우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 산업 및 소비 전환에 대해서 좀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한 신질서 산업 정책과 같은 것들이 어 지금 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말씀은 어,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어 국제적인 그런 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한 말씀을 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부분은 그 KDI의 그 김현욱 교수님께 어이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워낙 불확실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3대 중장기 과제를 말씀드렸지만 당면한 경제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뭐 중장기 개혁이고 뭐고 뭐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는 것이 이런 중장기적인 개혁 방안을 고려를 하면서 어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 뭐 하루가 달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말씀하시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laughs>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또 중요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얘기 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 이제 이 왼쪽 그림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림은 각 분기별 GDP를 2019년 코로나 위기 바로 직전에 4사 분기에 실질 GDP를 100으로 해 놓고 이제 그 뒤에 앞으로 그앞아 전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이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지난해 4, 4분기 때 이제 그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 그 금년 1, 4분기 때, 물론 속보치긴 하지만 0.3% 어,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이제 성장 경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 어, 이고, 어,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어, 단기적인 어려움,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어 겪는 일이고 특히 그 국내외에서 정책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상당한 역효과가 이제 부합 부가 있는 그런 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수출이 이제 각국의 그리고 주요국들의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어 수출이 이제 빠르게 위축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물론 수출에도 전반적인 이제 가격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격 효과를 제외한 여기서 흰선으로 보이는 그 수출 물량 지수를 어 보면은 지금 조금 더 이게 좀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 뭐 까지는 어느 정도는 플러스로 유지가 돼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어 4사분기 때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 경제의, 사, 세계 경제의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어, 그런 이야기고요. 뭐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의 어, 효과를 좀 많이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아직은 뭐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상태로서 이렇게 이제 수출이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우리 외환 시장의 어, 다양한 불확실성에도 좀 어, 불안 요인으로 좀 가중되는 것 같은 그런 또 역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그가게도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이제 기업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림은. 어 평균적인 제조업의 가동률입니다. 과거에 한그 가동률이 80% 정도가 되면은 어뭐 그냥 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어해 왔었는데 이 지난번 코로나 19 위기가 발발을 했을 때는 그 60%대 초반까지 이렇게 그 가동률이 내려와서 과거 위기와 유사한 그런 정도로 내려왔는데 그게 다시 좀 회복되는 그 그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또60% 중반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이 장기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되면 은 이제 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이 저하가 되는데 이게 오히려 그 저성장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우리가 그 생산성이라든지 생산 능력을 키워 나가자 하고 하는 그런 개혁 정책들의 또어 중요성을 여기서 한번 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매우 엄중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책 당국은 어떻게 잘 해왔는 거라고 평가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뭐, 상당히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작년, 어, 처음 초기에는 사실 그, 어, 물가가 저렇게까지 그,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 더 심화된 측면이 있는데,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확장적인 어, 정책 기조를 조금씩 이제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어, 그런 원칙에 또 부합하는 그런 기조를 어, 계획을 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목표가 어, 또 재정정책의 그 목표도 이 재정건전성의 해소를 어,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조로 이제 자해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뭐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어, 각국의 정책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우리도 어, 어느 정도 어, 환율의 불안정성에 대응해서 어, 금리를 또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고, 어, 또 재정정책의 측면에서는 또 어찌 보면은 그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그 경기 침체나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재정에서는 긴축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기조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결국 그 통화 정책은 환율 불황에 대응을 하고 또 재정 정책은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에 그 역할 분담이 나타나지 않았나. 결국에는 그 원칙과 목표에 대응해서 현실을 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어, 균형을 어, 잡는 그런 정책 기조들의 조합들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 역시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앞으로일 것 같은데요. 지금의 그,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는 어렵지만 지금의까지 상황을 비춰볼 때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은지까지도 어 같이 묶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아주 뭐 강력한 그어 불안 요인들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어 정책 금리 인상의 뭐 역효과를 어떻게 헤쳐 어 나가느냐일 텐데요. 사실 그뭐2000 어 22년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금융 불안은, 어, 어느 정도 지금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어, 그 측면에서 좀 다행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2023년에는 그, 그나마 조금 더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그, 모르고 있는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코로나와 관련된 어, 복원위기 요인들이 어, 조금은 이제 페이드아웃 되고, 이제는 그, 우리가 조금이라도 익숙한 어, 어떤 경제적인 요인들이 이제 위기 요인으로 지금 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어, 좀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뭐 다양한 그 경기의 논쟁들이 지금 이제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 여전히 이제 그 어, 앞으로의 그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어, 이제 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 그 지금 상황을 어떻게 드라이브 해 나가는지에 가장 키가 이제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소비자 물가지 수 자체는 좀 이렇게, 어, 좀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물가의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예전 여전히 좀, 어,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어,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그 0.25%의 금리 인상을 이제 한 것처럼, 앞으로 당분간 이제 그 미국과 유로의그 정책금리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상당히 좀, 어, 여러 가지 경기에도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미국에서 이제 그 금리를 또 강력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에 또 재현인, 어, 은행위기에 또 재발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그제 왼쪽 윗부분에 그 SBV라, 아 SBVB라고 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제 그 자기 자본 비율에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황색 거의 같은 경우에는 그 장부 가격으로 평가한 자기자본 비율의 어 모습인데 이거를 그뭐잘 아시겠지만 그어 실리콘 밸리 은행이 투자한 어 미국 정부의 이제 국채의 가격이 갑자기 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실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거의 0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면서 이제 그 예금 인출 사태가 나타나고 결국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는데 뭐 그저께도 그 퍼스트 어 리퍼블릭 은행이 또 JP 몰간에 인수가 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 계속 지금 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밑에 하반부에 있는 어 그러한 은행들의 주가도 지금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정책적으로는 좀 봉합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불안 불안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전통적인 모습의 그 은행 위기는 대출이 부실화되고 하면서 이게 은행의 그어 전반적인 자산 구조의 어 부실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였더라면은 어 앞으로 계속 이제 새롭게 발생되는 새로운 형태의 어 은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어 물론 이게 그 어떤 구조 개혁 정책하고는 조금 이제 계획은 다르지만 단기적인 거시 금융 정책과 그리고 어 재정 정책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될 것인가를 이제 좀 이렇게 제안을 해 보면 어 금융 통화 정책의 경우에는 난만 해도 고금리 기조 그리고 자산 가격의 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어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그어 대책들이 필요할 것인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은행 위기의 확산 가능성에 대응해서 그 자본적정성 등어 기존의 감독 기준을 계속 정비해 나가면서 이런 그 금융 위기를 예방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정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이제 중립적인 기조는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 여러 가지 개혁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어,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피해계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 피해계층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재정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뭐, 과도한 확장 기조는 좀 주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그 중립적인 어, 그런 기조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 구조개혁을 추진을 하는, 어,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이 전반적인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거시경제가, 아, 거시경제정책이 구조개혁을 지원, 추진을 할 수, 그러니까 구조개혁을 주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또 어 가게와 기업들이 어, 다양한 어, 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어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어 이게 기업들이 또 사회 각층에서 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중단하는 차원에서 어떤 거시경제 정책들의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로운 형태의 금융위기 우려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재정적으로, 재정정책 차원에서 보면은, 어, 어떤 피해계층이 발생,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출구조 조정으로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장시간 동안 저희가, 어,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발표 시간이 아주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그래도 저희 경제가, 우리 경제가 그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어,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한번좀 짚어보고 어, 저희 나름대로 어, 이 개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거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일세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